자, 그러면 오늘은 진짜 빠르게 아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처음에 보여드릴 아트는 요거 내 엄마불인데, 요거를 패디로, 이번에는 패디로 조금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요걸로 했었는데 요거는 유광으로 마무리하고 나서 요거를 붙였거든요? 근데 매트로한 게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이렇게 얘가 훨씬 더 살죠? 스톤이 수화가 매트로하니까 훨씬 더 살아서 매트로하고 요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지만 요거 붙이지는 않을 건데 베이스 까는 것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나염이 유행이에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아트에도 나염이 있었어요. 저 체크는 감성 체크 같아요. 요거요? 요거는 하나만 했는데 요거 사실 오늘 제 원피스 작고 이렇게 오늘 체크아트 한다고 체크 옷을 입고 왔는데 먼저 나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온 마블. 하트 너무 예쁘다요. 감사합니다. 패디에 딱 맞아요. 패디랑 손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시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베이스로 저희 릴리 화이트 원코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매트가 짱짱. 맞아, 매트가 짱짱. 네온에는 매트가 짱짱이에요, 진짜. 빨리 발을 바꾸고 싶어요. 손도 바꾸고 싶고. 지금 세미나 때문에 손을 못 바꿨는데. 자, 원코트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요 아이가 차이스님 손 글리터 뭐예요? 실버 글리터 뭐예요? 요 아이는 멀리서 봐도 반짝반짝거리는 해피 실버 데이입니다. 요 아이 저희 세미나 장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이거 품절됐었거든요? 어제 입고됐습니다. 어제 입고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바로 구매 가능하세요. 요 아이도 품절됐었는데 입고됐습니다. 이거 투코트 한 거예요. 투코트 한 건데 요철도 없고요. 굉장히 매끈합니다. 글리터가 예뻐요. 글리터를 그러면 살짝 요거예요. 해피 실버데이. 요 아이 손에 올려서 봐야지. 어, 맞아. 이건 손에 이렇게 올린 게 훨씬 예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 사용된 컬러는 지금 포지타노 옐로우, 레츠게리 핑크, 선셋 바이올렛, 그리고 모히또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안 예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만 봐도 예쁘죠?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되게 막 보색이잖아요. 막 유사색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촌스러워. 약간 얘네들 막 촌스러워. 이렇게 하시겠지만 얘네를 해놓고 나면 진짜 세상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오, 맞아. 모히또 그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해볼게요. 사실 여기서 핑크가 레츠게리 핑크인 줄 알았는데 아트를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히비스커스인 것 같아요. 그치만 레츠게리 핑크로 하셔도 굉장히 예쁘답니다. 자, 그러면 팔레트에다가 컬러를 덜어놓을게요. 지금 저희가 포지타노랑 내추럴 애쉬 컬러들이 품절이 됐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한정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아트카드를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한정판을 받으시려면 처음에 프로모션을 했을 때 구매를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가격은 똑같이 할인으로 해드리니까요. 그쵸, 못 받은 사람은 억울하시겠지만 먼저 산 사람들의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히얼. 어,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어, 뷰티 프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브러쉬 닦을 디펜디쉬 준비해 주시고요. 있는 자의 여유. 있는 자의 여유, 맞아요. 있는 자의 여유. 팔레트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쵸. 맞아요. 희소성이에요, 희소성. 먼저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 자, 요거는 진짜 쉬워요. 요거는 따로 막 마블이 어렵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조금, 조그만한 라운드 브러쉬 있잖아요. 요런 거. 요거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빠를 듯 하나요. 지금 워터풀은 아직 남아있어요. 워터풀은 어 진짜 극소량 남아있어요. 워터풀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본사에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요거 세 개를 다 갖진 못했지만 워터풀이라도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구매하시면. 자, 요렇게 묻혀주시고요. 그냥 여기 위에서 쓱쓱쓱쓱 한 저는 보라색을 메인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냥 가볍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핑크 약간 저는 많이 보이는 컬러들을 먼저 깔아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 컬러는 살짝만 들어갔으면 이쁠 것 같다 하는 컬러들은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것도 그냥 이렇게. 저는 이 컬러들을 꽉꽉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컬러와 컬러가 만나면서 약간 이렇게 핑크색이랑 노란색이 만나면 살짝 주황빛도 띄고 이렇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모히또 그린을 가장 조금만 넣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만 맨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얘는 살짝만 들어가는 게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짠! 벌써 끝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정화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투코트 하셔도 됩니다. 올 빠른빠른, 그쵸? 어렵지 않아요. 진짜 막 테크닉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진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투콧을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진해지면서 마무리 했을 때도 되게 화려하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히또 그린 살짝만. 나는 살짝 보라색을 더 해주고 싶어 하면 여기서 그냥 다 수정 가능하세요? 이렇게? 완전 나염 같죠? 완전 쉬운 나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얘는 필름을 찍어주지 않았는데 이게 필름 찍은 게 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필름 찍은 거 맞나? 필름 찍은 거? 안 찍은 거? 잘 안 보이시나? 그래서 먼저 필름 찍은 거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무광으로 마무리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 오즈베이스 이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도포해주세요.
필름 찍으실 때는 저희 오즈 베이스 또는 어딕션 베이스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 오즈 베이스랑 어딕션 베이스 차이는요, 안에 내용물은 동일해요. 그래서 유지력이나 뭐 그런 거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오즈 베이스는 이렇게 모가 길어요. 일반적인 브러쉬 모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저희 어딕션 베이스는 짤뚱이 베이스라고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브러쉬가 짧아요. 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점도가 좀 더 높습니다. 좀 더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저 지금 이거 붙인 거 다 어딕션 베이스로 붙였거든요. 얘가 점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거 올렸을 때도 흘러내림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베이스 자체가 접착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꽉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수화 또는 이렇게 큰 파츠까지도 굉장히 잘 잡아줘요. 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점도가 높고 브러쉬 솔대가 좀 짧기 때문에 얇게 투코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적합하실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솔대가 짧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얇게 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미경화를 닦아줄게요. 베이스로 붙이시는군요. 빌더로 안 쓰고. 네! 저희는 필름 아트는 무조건 저희 베이스 사용해요. 자, 그래서 미경화제. 저희는 베이스젤을 이렇게 미경화제를 닦으시잖아요. 그럼 접착성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필름 아트 하실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는 여기에서 필름 이렇게 좀 조각조각 난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스톤도 저는 베이스 사용해요. 빌더 안 사용하고. 왜냐하면 저희 베이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접착성이 좋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잘 찍혀요. 특히나 미경화에다가 찍게 되면은 이 조각조각 있죠? 여기 난 조각조각이 제대로 찍히지가 않고 다 뭉개지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각이 깨끗하게 찍힙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찍혀요. 그래서 필름이 굉장히 잘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아요. 특허 상품. 맞아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죠. 저희 베이스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저는 한번 가볍게 오버레이를 할게요. 베이스보다 미경화 닦아주고 네! 저희 오즈 베이스랑 어딕션 베이스는 내용물은 똑같아요. 근데 점도랑 브러쉬 솔트 길이가 차이가 있고요. 안에 내용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력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필름도 보호하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가볍게 오버레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에다가 마블이 올라갈 건데 그게 더 깊이감을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 작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짜잔. 자, 이렇게 가볍게 오버레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블을 해줄 거잖아요. 여기에서 미경화제를 닦아줄게요. 이거는 오즈탑 젤이 아니어도 컬러의 미경화는 닦아주시고 나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블이 더 이쁘게 나오거든요. 요거 피오테 베이스 라인 받고 나니 만능이랑 활용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요거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블랙을 깔고 잘 보이게 블랙으로 깔게요. 마블을 했을 때 미경화 위에서 한 거랑 미경화를 제거하고 한 거랑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블랙 두 가지를 발랐고요. 요거 경화하고 나올게요.
다음에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 저희 스탠다드 화이트를 덜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 마블 할 때 젤 스타터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블 아트 하실 때 또는 수채화 아트 하실 때는 딥펜디쉬를 두 개 넣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브러쉬 닦는 용도, 하나는 젤이랑 섞을 용도, 이렇게. 자, 하나는 닦을게요. 하나는 미경화를 닦고, 하나는 닦아주고, 하나는 미경화 있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아, 맞아요. 젤 스타터 진짜 요물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젤 스타터를 브러쉬에 머금은 다음에 화이트 젤이랑 믹싱 해주세요. 이렇게 믹싱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은 미경화 있는 상태에서 올릴게요. 젤 스타터 아껴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엄청 용량이 혜자스러워서. 자,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시고 젤 스타터를 이용해서 톡톡톡톡 다시 약간 타라시코미 느낌의 그런 아트 있죠? 요즘에 잉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희는 젤로도 이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 미경화 위에서 한 거, 그리고 미경화를 제거한 거 위에다가 어떠세요? 바로 느껴지시나요? 화면에서? 이게 지금 젤 스타터가 굉장히 빠르게 휘발되는 게 바로 보여요. 미경화 닦은 다음에 하시면은.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 이렇게? 요즘에 잉크 많이 사용해서 하는 그런 아트들 저희는 젤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젤과 그리고 젤 스타터만 있으시면 가능하고요. 원장님들 갖고 계시는 젤 아무거나 젤 스타터랑 이렇게 믹싱하셔도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아마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탑젤을 한번 발라볼게요. 탑젤을 바르면 그게 느낌이 확 살거든요. 그래서 미경화를 닦아주신 다음에 하셔야 굉장히 마블이 이쁘게 나와요. 자, 그럼 경화되는 동안에 저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다가 저는 마블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젤 스타터를 다시 떨어뜨려주면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요 기법은 대리석 아트 하실 때 사용하셔도 굉장히 좋으신 기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 나올 때까지 그냥 여기서 막 만져주셔도 돼요. 이렇게. 좀 더 확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잘 보이죠? 지금 이렇게 터키석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요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너나이프 탑젤 발라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얘는 약간 희미하죠? 얘는 약간 희미하고 얘는 굉장히 선명해요. 유튜브 되게 잘 보이네요. 유튜브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있어요, 지금?
미경화제를 안 닦고 하시면은 이렇게 조금 희미한 느낌으로 나오고요. 미경화제를 닦으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라인이 딱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미경화제를 닦고 이렇게 젤 스타터랑 컬러 젤이랑 믹싱 하셔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요즘에 많이 하시는 그런 잉크 아트, 잉크 없이도 요거는 젤로도 가능한 거니까요.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요렇게 하고요.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감을 주고 싶어 하시면 한 번 더. 지금 경화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한 번 더 얹으면은 조금 더 투톤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렇게 좀 더 진하게. 신기하네요. 그쵸, 젤 스타터가 진짜 요물이라니까요. 이렇게 톡톡톡톡 약간 이렇게 타라시 코미 느낌의 그런 아트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젤 스타터 이용해서 수채화 아트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젤 스타터를 톡톡톡 떨어뜨려주면 이게 또 이렇게 닦여요. 닦이면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콕콕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더 선명해졌죠 지금? 맞아요. 다들 부끄럼쟁이여가지고. 자, 요렇게. 저는 왜 저렇게 안 될까요? 어려워요. 약간 이거 농도 조절하시는 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젤 스타터랑 컬러랑 이렇게 믹싱 하실 때 한꺼번에 다 안 섞어요. 저는 여기 남겨놓고 여기 가에서부터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렸을 때 너무 많이 올렸다 하면은 젤 스타터 이용해서 다시 닦아주시면 되고, 아니면 너무 묽다 하시면은 화이트 젤을 다시 한번 섞으셔서 얹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자, 경화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희미하죠? 얜 진해요. 얘가 미경화를 닦고 한 거, 얘가 안 닦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닦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이렇게 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저는 매트로 한번 마무리할게요. 유광 느낌은 딱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광 느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저렇게 수화랑 그런 걸 붙일 거다 하시면은 매트 탑젤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형광은 매트가 더 이뻐요. 이렇게 매트를 바르실 때는 필름을 빼고 바르세요. 필름 과정 생략하고, 어차피 매트 탑을 하면 필름이 안 보이거든요. 젤 스타터는 마블 전용이에요? 아니요, 프리퍼레이션 전용 용제입니다. 저희 젤 스타터는 프리퍼레이션 전용 액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젤 바르시기 전에 손톱에 유수분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나온 아이인데, 요 아이가 요렇게 아트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젤 스타터 만들고 나서 젤 클렌저, 젤 리무버 아무것도 안 써요. 오로지 얘로만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요, 이렇게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디스펜서에다가 덜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트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 캡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덜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트탑. 저희 매트탑은 미경화젤이 남기 때문에 미경화를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짠! 다시 줌. 이렇게. 자, 매트. 매트 하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 매트로 한 다음에 이렇게 수화 붙여주시면은 더 화려하겠죠? 그리고 솔직히 컬러는 패턴을 어디에서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젤 스타터 구매할 때 스티커 두 개씩 같이 넣어서 주시면 좋겠어요. 쌤처럼 다이소에서 공병이랑 리무. 아. 혹시 박람회 때 오시면은 저희가 원형 스티커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박람회 때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때 원형 스티커 드렸었거든요. 박람회 때 오세요. 제 손에 하고 싶으네요. 짱. 요 컬러가 있다면, 포지타노 컬러가 있다면 바로 해보세요. 와, 엄지 발톱 이쁘다. 그쵸? 이게 패디가, 아, 나 패디 이걸로 너무너무 바꾸고 싶어요. 패디 해주실 분. 제가 아트 가르쳐 드릴게요. 패디 좀 해주세요. 발 좀 해주세요. 아트 가르쳐 드릴게요. 1대1로. 서로 상부상조. 좋죠? 꼭 스티커 주세요. 저희가 이 스티커 말고 원형 스티커를 드릴 거예요. 원형 스티커. 이거 드려요. 요거. 박람회 때 오시면 요거 원형 스티커 드릴게요. 요거.